take off. Take off, take off. Three, in position. In. Panther, 4, music on. 3, fence in. Panther, 4, weapons free. 4, music. 4. 3. Dragnet, 3, Panther, 4-1, request vector to threat. Panther, 4, Dragnet, 3, I don't have any targets. Four, in position. Panther, 4, flex. Wanted to check left in 2-3. One there's right 2, shooting.
Dragnet 3, Panther 4-1, request vector to threat. Panther 4-1, Dragnet 3, nearest threat, Grob 2-8-0-5-8-21,000. Hot, hostile print, EF-2000, 2 ship. Dragnet 3-1, sunrise. Four engaging Bob 300 30 19,000. Three engaging Bob 300 30 19,000. Chaff flare.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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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 Caution, caution.
오, 또 뭐 하나 발사됐어, 발사됐어. 발사됐습니다. 제이20인 거 아니에요? J20도 5분 차이로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들어왔어요. 오, 쉣. 그러니까 어떻게 안 죽고 살아 계시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지. 일단 잡으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잡으십시오. 아니면 제가 죽어서 소고가 맛이 갔나? 그건 아닌 것 같죠. 벡터 투 스레드 한번 때려보세요. 그래도 어, 맞았는데? 어, 적기가? 설마 알파님이? 누가 맞았습니까? 죽으셨어요? 안녕. 오, 오, HMI 잘 기억됐으면 좋겠다. 진짜. 아, 그래도 오, 오래 분투하셨습니다. 제가 광탈은 어렵고 이죠. 광탈. 아니 제가 오히려 일부러 처음에 웨스트로 보내드린 거예요. 원래 그 시간차를 두고 계속 상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빨리 죽으신 거죠 지금 그러면? 네네. 엔드미션 하고 한번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서부터 다른 분들이 엔드미션에서 나갔다는 메시지가 잘 안 돼. 오, 뜬금없이 AI 4번기들이 타이핑을 잘하는데, 씨, 뭐야, 이거. 오호, 알파님은 J20에 잡히셨네. 타이프는 그래도 우리 3, 4번기가 잡았다. 진짜 고고도로 너무 올라간다. 죄송합니다. 아니, 스피드 브레이크 혹시 열려 계시나요? 일단 한번 저기 볼게요. 지금
참 디스코드에 틀어드려야 되는구나. 디스코드 틀어드렸는데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측면으로 틀었고 적기랑 이때 50마일 권. 더 제가 남쪽으로 빠지라는 지시도 늦게 드렸네요. 그러면 좀 더 빨리 했었어야 했는데 40마일권에서 저기 미사일 쏜 시점에서 간신히 남쪽으로 걸린 거니까 이때 저랑 알파님의 거리가 10마일. 원래 에어투어 택캔 되면 20마일에 들어오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적기가 컨택이 안 된 상태에서 좀 저도 저거 A-WACS한테 적극적으로 말을 했어야 되는데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그거 안 해가지고 미술 날아오는 시점 M 뜰 때까지 제가 멍청하게 이렇게 있었고요. M 뜨는 시점 돼서 이제 아웃 하려고 하는데 미티어예요. 네. 마하 4네요. 마하 4고 저걸 무려 40마일 거에서 쐈고 공부했습니다. 이랑 저랑 어떻게 작사했는지 와 보이십니까? 속도가 안 줄어들어요. 지금 4.3이죠 근데 지금 이 아직 10, 여기 13마일권이에요. 근데 5마일까지 순식간에 지표 들어오면서 와 제가 아웃할 때 너무 늦게 했네. 맞아 죽을만 했네. 와 근데 정말 속도가 와 통상 암람이나 PL12 이런 애들은 그래도 저를 리드를 잡는다고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비민 계열 경로로 하면은 근데 탄속이 엄청 빠르니까 그냥 저를 잡을 리드를 요 정도 잡고 그냥 뿅 들어와 버리네. 그냥 거의 사실상 네. 와 미티어는 무조건 아웃 해버려야지 간신히 될까 말까 하겠다 진짜. 아웃 해도 죽겠네요. 있네요. 글쎄요. 사실 그 정의도 이미 암람이랑 달라져 있을지도 몰라요. 사거리 자체가 천치 뭐냐 완전 다른 데다가 얘네는 세컨 부스터 기능이 있거든요. 2단 부스트. 그래서 마지막에 적기 종말 요격할 때 한 번 더 부스팅을 해서 속도가 안 줄어드는데 원래도 속도가 미쳐있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암람 초기 사격 3만 마하 3 해면 뭐합니까? 이거 뭐 로프트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이미 마하 2.5급으로 줄어들어 있는데 얘는 뭐 아웃한다고 피할 수나 있니? 있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잠깐 보겠습니다. 아 알파님이 이쪽에 계셨네. 아 여기서 요거 어떻게 된 건지 볼게요. 여기서 제 의도는 알파님이 이제 제 쪽으로 얘네는 이쪽 축에 있으니까 알파님이 이 정도 축에서 이렇게 교전 들어오시고 제가 이쪽 빼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걸 생각을 한 건데 얘네가 이렇게 들어오는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코디네이션을 못하니까 일단 이렇게 됐고 근데 요 이후에도 얘네는 이쪽 축을 이제 유지할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 어쩔 수 없어요. 요건 그 다음에 알파님이 이렇게 잡고 들어오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얘네가 좀 버텨주는 수밖에 없죠. 4번기랑 3번기가 야 보셨습니까? 미쳤네. 아웃을 해도 뺄 수가 없네요. 아웃을 해도 속도가 안 줄고 비밍을 해도 속도가 안 줄고 무슨 소리 이거 에너지 없대지? 와 미티어는 싸우면 안 되는 존재인가 봐요. 아직 없죠. 네, 근데
절대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40마일 거리면 이미 적기가 쏘기 전인데도 아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0이나 50마일에서도. 와, 그래도 들어가서 3번기 희생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바대 푸쉬를. 근데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저 타이푼들도 결국에는 지금 저희 4번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저희 4번기에 대해서 사격을 하나라도 들어왔으면 4번기에 이렇게 못 들어왔거든요. 근데 놓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푸싱을 당하는 거죠. 프레스를. 그러니까 4기로서 이 2기를 상대해 보려고 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다른 애들이 이렇게 상대의 주위를 끌어주고 있는 사이에 언타겟티드 된 대상이 다른 축사에서 공격을 하는 걸 노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해보려고 한 컨셉은 일단 그렇습니다. 컨셉. 그래서 언타겟티드 되면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서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신 여기서 지금 컨셉이 뭐냐면, 또 하나 생각해둘 게 뭐냐면은, 명중하지 않아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둬야 된다. 여기 이게 있으니까 계속 밀리죠. 플래싱. 또 날리죠. 와, 결국 잡았어. 이야, 훌륭하다. 몇 마일샷이냐? 10마일샷. 18,000에서 17,000에 있는 마하 1.16을 달리는 애한테 쏴서 그래도 맞았네요. 와. 아, 이것도 아쉽다. 요, 막. 이 와중에 J20이가 와서 저희 4번기도 줬고. 이야, 이건 피하셨는데. 피하셨는데. 보시오, PR15는 이 회피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밀하니까 제가 이대로 쭉 얘도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는데, 저 녀석 같은 경우면 그냥 이렇게 들어, 이렇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어. 아이고, 아쉽습니다. 일단 네, 해보려고 한 컨셉은 열어놓고요. 아,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빙하이. 예. 다음번에는 요걸, 예, 요 컨셉을 좀 더, 예, 연습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예, 그렇죠. 저희가 또 4명이 다 사람이 아니긴 했죠. 근데 오히려 3번기, 4번기 AI가 더 잘해줘요. 사실 몰라요. 지금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요. 3번기, 4번기 그라인더를 시키니까. 플렉스. 네. 일단은 저렇고요. 가기 전에 제가 예전에 한번 써놨던 그 전술 자료 있으면 한번 그거 한 번만 살짝만 보고 끝낼게요. 저는 풀심도 뭐 강추드리고요. 풀심 페닉스 320 하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한테 도움을 준,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훈련하라고 도움 준 친구가 애플로 도움을 줘가지고, 저는 애플 10이 아니고 그냥 11 11으로도 충분히, 근데 실제 비행에 잘 써먹고, 네, 충분히 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새로 열어드린 창 혹시 보이시나요? 디스코드에? 예전에 한 번인가 두 번만 연습해보고 몇 년 전에 해보고 끝낸 건데요. 결과적으로 저랑 오늘 저기 알파님이랑 요 앞에 두 대라고 봐야죠. 그래서 3, 4번기가 저희가 오늘 랩 뭐냐 크랭킹을 오프셋을 랩트로 하면서 3, 4번기 플렉스 시켜서 거리를 벌린 상태에서 측면으로 이렇게 빠져서 들어오는 느낌이 결과적으로 오게 됐고요. 그 상태에서 2번기도 빠져서 1번기랑 다른 축선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제 지금 일단 여기서 제가 광탈 그래서 모든 게 끝장 뭐 이렇습니다. 네, 근데 네. 네네 C7이랑 C5랑 C7 있죠. 근데 지금 C7이 제일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최신인데 그 이후 버전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C9 같은 게 있나. 근데 그 이제는 아 그거요? 뭐 가만히 날아오는 거면은 일단 뭐 그리고 고, 대신 전제가 그것도 그런 사거리도 되게 좋은 전제여야 될 거예요. 저희도 3만 이상 최대 극한치에서 막 쏴줘야 될 거고 그러면 속도도 막 마하 1.2 넘게 막 붙여주고 애프터 막 쫙쫙쫙 써가지고 그 다음 적기도 저희한테 정면으로 쫙쫙 들어와주면서 최소 비슷한 속도로 들어와주면서 그래야지 이제 좀 조건이 이제 그나마 좀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거 SM6예요. 6. 네. 아, AIM 174 브라보였나? 174 브라보 끝내주네요. 와, 뭐 피닉스 안 부럽죠. 피닉스 뭐 상대도 안 되겠죠. 아, 이거 있으면은 뭐 저희 지금 이제 미티어랑 BVR 할 수 있겠죠. PL15는. 어, 조만간 BMS에 반영하지 않을까요? BMS 형님들이 가만 계실 분이 아닌데. 400일 거예요. 400km급일 거예요. 400km 마일로 따지면 200마일급일 것 같은데 200에서 250마일급 미쳤죠. 미티어가 지금 미티어 PL15이 100에서 150 마일 하여튼 미만급인 것 같은데 100마일 110마일 정도. 그것만 해도 정신 나간 아찔해지는데 그 와중에 물론 이제 그것도 유효 사거리는 좀 더 안쪽으로 좁겠죠. 지금 최대치가 그렇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정신 나갔네요. 아 근데 이게 좀 어디까지 먹힐지 모르겠어. 미국도 지금 어찌 보면 약간 그 2000년대부터 2020년대 사이에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자기네가 뭐 이제 세계 최강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기체계 개발이 좀 약간 좀 한 20년 동안 부덕던 시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그 와중에 중국이 확확 미친 듯이 쫓아오거나 오히려 일단 스펙상으로라도 페이퍼상으로 떠드는 스펙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네보다 우위인 부분도 있어 보이니까 당장 대응을 하기 위한 일단 임기응변으로서 AIM-174를 썼다는 느낌도 좀 느낌 그건 또 지울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성능이 유효하게 나와줄지 물론 이제 테스트를 아예 안 하고 저러진 않았겠죠. 근데 저런 식으로 임기응변 커버치는 게 언제까지 유효할지 뭐 또 좀 두고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네 급하니까 지금 26년 27년에 중국이랑 진짜 교전하는 거 생각하고 지금 진짜 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 정도로 지금 급하게 뭔가 인티를 한 거 원래 정상이면은 원래 AIM 260인가 또 AIM 60 어드밴스드 BV램인가 뭐
하나 개발하고 있었던 거 있던 것 같거든요. 당장 후기 버전. 근데 그것도 못 지금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당장 잡아야 되니까. 근데 SM6 지대공으로 날아오는 것도 들어가는 뭐냐 저기 전투기 입장에서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쌤이니까 공대공 공대공 성능도 예, 나쁘진 않지 않을까 싶 일단 추정만 해봅니다. 일단 이지스에서 날아온 쌤을 그 누가 SA-10 S400 날아오는 것보다 더 만나기 싫을 것 같은데요. SM6 날아온 것 같은데. 예. 근데 미국도 이지스를 그동안 헛발질을 하면서 만든 이상하게 만든 게 아니라면 그래도 하다못해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것도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애들이니까 아주 희망이 없진 않겠죠. 저 같은 태역 태물이 뭘 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저기 최신 미군 형님들이나 아니면 아니 오히려 지금 알파님이 더 지금 저보다도 현업에서 더 잘 알고 계실지. 어? 나카노님 오셨어요? 오 나카노상 고니치와 Hello there. Nice to meet you, sir. Long time no see. How's your days with BMS? Every day training. Great. Well, I need that. So actually, this very year, I'm a wing commander of the 7th Virtual Fighter Wing Wolfpack in South Korea. So if you're all right and if your team members or wing members, maybe it's Shizuoka Air National Guard, is it right? Yes. I'd like to invite you to perform mass air exercise event in November. How do you think about that, sir? November. Yeah. So this month? Yes, this month. But before that, I think I'm going to internal. Yeah. A lot of people is vacated from the BMS training only. All right. Only many personal training every day, but so the total neutral support everyone's proficiency is. Don't worry. For that part, we Offpack is not that good. neither, I believe so. Don't worry about any pressure or any performance skills or proficiency for it's just for fun I believe we both. South Korean and Japanese virtual fighter wings communication and any activities for friendship would be very beneficial for both of us for proficiency, not only for proficiency but also for some happiness of the life, I believe. Actually, I was very surprised and impressed about your skills, especially your anti-ship mission skills you performed before, and you have shown. That was good. That was good. I'd like to learn about them because I believe you have your proficiency, especially I'm not sure the exact the tactics or the knowledge about the anti-ship mission, but I believe you have some proficiency or knowledge about that because you have your F2, right?
I'm imagining that you are utilizing some tactics or skills related to F2. So this November's draft event concept would be the striking the North Korean submarine base in east coast of North Korea. If you'd like to, then you may join the Alpha Strike package with your F-15Js. So the Eagle drivers. Yeah, in these days, the BMS has adopted the F-15C model, and I think it's quite super. Some members in ours were well equipped with F-15, but not a lot of members are similar with F-15. Oh, there might be only 2 or 3 persons. Oh, yeah. One is injury in the reality. His neck is damaged, but I think at least 2 flyers maybe. Don't worry about that. Don't worry about that. Yeah. So if you are familiar with F-16s, or if you feel more comfortable for those Vipers, then it's okay. Then, but if you have any internal agreement or discusses about F-15Js with AAM4, is it right? AAM4. That became a little hot spot on the Twitter timeline. Yeah. The discussion between other military advisor and simulator simmer. Uh-huh. On one hand, the simmer said that AIM-120 has a lot of missile number. We can carry a lot of them. That provides our self-protection against the air threat. Mm-hmm. The other hand, AIM-4 has a lot of abilities, and so the missile spike will be not alert as a RWR, but on the other hand, we cannot carry them with a larger number because they are heavy, they are larger than the slummer, in the F-15, they can only carry 4 of AIM-4. With the slummer, we can carry a total number of 8, that's a big advantage over the AIM-4. Okay, the And I heard that actually AIM-4 has some slight range advantage against those AIM-120 series. Might be same, but I'm not sure because the information cleared by the self-defense force is very less than USAF. So. Yeah, sure. Don't worry about that. I don't want to make any pressure or burdensome things between us. So don't worry about that. If you, it's just for fun. So if you or members want to employ those AIM-4s with maximum 8 payloads, then it's okay. And if you want to employ those AIM-4s with actual numbers like maximum 4 carriages, then that's okay. It's just let me know when you're. We don't have doubt about that. We all have the fiber to fly. Okay. Because that's most skilled here for us. Longest friend. All right. That's cool. So maybe you may need some discussion or some meetings with your members, right? Yeah. Yes. So if you have some PDF about the mission summary or mission briefing, yes. You mean, sir? Yes. Okay, then. So I can share with my squadron member. All right.
I just want to keep the idea of this event between Wolfpack and Shizuoka National Guard only for now. So I would not upload this draft concept or briefing file to that the another channel we have with Jaya Falcon now, right? Even though you are not accustomed to our channel's Korean Korean boards, but if you're okay, then I will upload the file to this very channel, our Wolfpack Discord channel. So if you can see, then there is a very first board on our channel as Wolfpack official announcement. So it's the top channel. Yeah, top, very top one. So there I will upload and I will leave the comment related in English there. Thank you very much. No problem, sir. But if you're okay, then we it would be better to take your meeting and discussion within this week. To plan the actual mission for the rest of the November. Is it okay, sir? Yeah, no problem. Yeah, thank you. Thanks for your visit today. So the activity of our school is very degraded now. No problem, and I don't worry about that because you've trained a lot before, I believe, and I actually watched some of your videos about your BVR wall, Fortune wall wars. Yeah, with your who was that then? Dusty or kind of that? Yeah, there they had some. Maybe Cypher. Yeah, they had some. Awesome YouTube channels with some videos I found. I've just watched it. Yes. Yeah, they were great. So don't worry about your skills, sir. Okay. All right. Then, okay. Hope to see you soon. Today I had some air combat training with Mr. Alpa. Against the superior advanced enemy like PL-15 meteors, kind of that. PL-15, very long range. Yeah, holy shit. Wasn't that good. By the way, I've just found out that the PL-15 still had some inferior, less superb energy performance compared to meteors in BMS, at least in BMS. The meteor was nightmare. PL-15 compared to meteor was not that good, but still, 40 mile range is insane. So I don't, in these days, air superiority, that kind of concept, I felt that it's not that common and for the countries like us. I mean, US Air Force can establish air superiority. Yeah, they can, why not? Because they have some powers to do that. Anyway, I thought that for us, without US Air Force, can we? I didn't think so. So anyway, we've trained. Maybe next summer days, maybe I'd like to train the same concept with you if I have some luck. Thank you.
Okay, sir, I'm sorry. So we had some dawn patrols early today, so we will finish our session now. We'll see. Okay. So I will ask our squad member to knowledge about some event we'll be contacted. Thank you. And if you have any messages or some questions related, then please leave your message to that very first board above. Okay, then. Okay, thank you. Then we'll see you later. See you. Yeah, bye. Bye. Yeah, 아이고, 아파님, 예. 예, 죄송합니다. 급하게 막 저 혼자 떠들어버렸네요. 예, 아이, 자기네 멤버들이랑 예, 이야기해보겠다고. 근데 지금 요새 뭐 훈련 상태가 망이라고 그러는데 네. 재미로 하자 뭐. 일단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예전에 영상 기깔나게 뽑았던 때만큼은 안 나아지나 보네. 일단 네 뭐. 예, 오늘 저기 알파님도 아침부터 저랑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덕분에 훈련 많이, 제가 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그, 디스코드에 열어놨던 영상은 다음번에 훈련해서 다시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술적인 부분. 요거랑 그랜드님 말씀하신 전술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면 편히 쉬십시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